자, 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변함없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불러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 위에 주님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바 하나님 방주로 세우신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말세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을 향하는 그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전서 9장 24절입니다. 94. 고린도전서 9장 24절 한 절만 합독합니다. 제 성경은 274쪽이에요. 제 성경은 274쪽. 자, 우리 찾으신 줄로 믿고 합독합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제가 오늘은 머리를 풀렀어요. 머리를 감았는데 아직도 안 말라가지고 또 묶으면 또 냄새 날까 봐서 그냥 풀렀습니다. 또 몰라볼까 봐서. 네, 풀렀어요 머리를. 우리 이렇게 즐겁게 삽시다. 행복하게 살면 행복한 거예요. 행복했는데도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저는 날마다 행복하다고 합니다. 오늘 목사님하고 아침 이렇게 식사를 하시면서 제가 무슨 말 끝에, 아유 목사님 저는 이제 내 방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이 먹다가 보니까 아 이제 내 방 좀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더니 놀라시더라고요. 저는 방도 없어요. 그냥 평생 환자분들하고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일어나고 그 생활이 너무도 불편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디 이렇게 잘 데 없으면은 환자분들 밑에서 이 발 밑에서 구부리고 자면 어떤 환자가 발을 쭉 펴다가 내가 걸리는가 봐요. 이게 누구요? 그리고 발로 탁 차버려 나를. 그냥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어요 제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환자분들이 뭐 같이 밥을 먹고 같이 한 방에서 뒹굴고, 근데 이제 나이가 먹다가 보니까 잠깐 언제 한번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침 놓고 이제 방으로 올라가면 어떤 때는 또 환자분들이 드러누워 있으면 또 저는 드러눌 데가 없고, 그럴 때마다 아, 내 방 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봤어요. 맨날은 아니고 가끔 해봤고, 속옷을 한번 맘 놓고 갈아입을 방이 없어요. 그래서 눈치 봐가지고 그냥 화장실 가서 그냥 갈아입다가 그냥 이렇게 해서 자빠질 때도 있었고, 그래도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그리고 내 몸을 태워 상대들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 환자분들이 만족하다면 저는 그걸로 행복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로 삽시다. 날마다 우리 감사하는 입에서는 감사하는 일만 생기고 불평하면 불만스러운 일만 생깁니다. 그래서 늘 감사로, 어제 우리 집 등기 갖다 바쳤지요. 그 간증을 듣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충동심에 집 등기 갔다가 안디교회에다가 바쳤다는 이혼 다당이야. 그냥 성령에 이끌리는 만큼 하세요. 성령에 우리 이끌립시다. 성령이 뭐예요? 우리 성령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에 이끌리는 게 뭡니까? 우리 주님의 생각과 우리 주님의 영이 나에게 임해서 내가 주님의 영을 따라서 사는 게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뜻도 모르고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저는 막 우리 기도 나와서 누가 손을 막 흔들고 하면 제가 가서 절제시켜요. 성령에 이끌려서 진동하는 거가 있고, 내가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막 손 흔드는 것도 있고, 그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쓸데없이 흔들고 있거든요. 그럼 제가 딱 잡고 손 내리고 묵상하시오 그래요. 어떤 분들은 또 막을 쓰고 막 그냥 막 기도하는 것도 있어. 남에게 보이려고. 우리는 은밀한 중에도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저는 39년을 기도원을 운영하면서, 우리도 교회를 섬기면서 나같이 행복한 사람은 세상에도 없을 거다, 저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살아요. 이렇게 집회에 나오면 그래도 세련되게 이렇게 정장을 입었잖아요. 우리 기도원에서는요, 정장 입을 시간이 없어. 몸 빼입고 그냥 뭐 하나 걸치고 버크로 기도원으로 막 주방으로 여기로 막 되어댕기기도 바빠. 일꾼은 일복을 입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일꾼은 일복을 입어야죠. 우리가 정장이고 모내기 해봤습니까? 모내기 할 때는 일복을 입는 거요. 우리 성령을 받은 성도는 은혜의 옷을 입고, 성령의 옷을 입고, 사랑의 옷을 입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오늘 이 찬양하시는데요, 저 막 거기 막 딸려 들어가서 우리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붕에 그만 가요. 예? 우리 교회 전도가 식어졌잖아. 알았어요. 근데 두 군데 약속한 데만 가고 이제 전도할게요. 그래요. 그래서는 제가 두 군데를 이제 집회를 가고 이제 전도하러 가는 겨. 짐가방, 책가방 짊어지고 오늘은 요 장으로 갈까, 이 장으로 갈까 하는데요, 안 잡혀 마음이. 그래서 눈 딱 감고 신발을 딱 벗어내 부르고 신발이 떨어지는 데가 내가 가는데요. 그래서 눈을 딱 감고 신발을 딱 벗어내 뿌리니까 이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 오늘 이쪽으로 가러 가시는구나. 별짓을 다 하죠, 제가. 그렇게 안 잡히니까, 마음이 안 잡히니까. 그래서 이는 이쪽으로 갔는데, 경로당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막, 아이고, 서울댁 어여와. 온양댁도 오네, 빨리 와. 막 이렇게. 옛날에는 그 할머니들 그 별명이 친정, 온양에서 시집 왔으면 온양댁, 서울에서 왔으면 서울댁. 와, 그래서는 이 경로당에요, 꾸역꾸역 할아버지들도 가시는 겨. 아, 오늘은 여기를 전도하자. 그리고는 할머니들 다 들어가실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서 있었어요. 그렇게 또 그렇게 했는데 이제 다 들어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쫓아나가가지고, 아버님, 어머님들, 안녕하세요. 아니, 아침부터 웬 젊은이가 와서 안녕하시냐, 그리야? 예, 저는 침쟁이에요. 아니, 뭐 또 젊은이가 또 뭔 침쟁이요? 예, 두 줄로 한번 나오셔봐요. 아이, 쓸데없는 짓 하지만 무슨 젊은이가 침쟁이라고 했어? 안 오시더라고요. 맥을 짚으면서, 머리가 아프시네요, 허리가 아프시네요, 장이 안 좋으시네요, 소화가 안 되네요. 아니, 젊은이가 어떻게 쪽집게 마냥 잘도 집어냐. 예, 저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래서 막 침을 놨어요. 그리고는 일주일 가서 침 놓고 또 놓고 또 놨더니 한 달이 돼 갔어. 회장 할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인데 이제 퇴직하시고 이제 경로당 회장님이시랴. 젊은이, 예, 아버님, 그 침참 속하네. 왜요? 나 말이요, 6.25 때 전쟁 났을 때 총알을 지게다 미고 가다가 앞에서 폭탄이 터지는 바람에 총탈이 그냥 총알은 이짝 꼴짝으로 굴러가고 나는 그 정신에도 내가 반대로 자빠져야 산다고 지게를 친 채로 이 반대쪽으로 자빠져가지고 살긴 살았어. 그런데 그때 허리를 다치고 어깨도 다친 허리가 평생 아팠어. 그랬는데 그침 맞고 아이 깨끗하게 고쳐줬어. 할렐루야. 아이고 그리워. 나는 명랑 먹고 살았지. 명랑 머리가 얼마나 아픈지 명랑 먹고 살았어요. 아이고 나는 뇌신 안 먹으면 나는 못 살았던 사람이요. 뇌신 이게 아마 진통제였나 봐. 옛날 거. 아이고 나는 노르무산 먹으면 소화가 안 돼가지고 날마다 극극했는디 말이오. 아, 그침 맞고 말이오. 소화도 잘 되고 아, 머리도 안 아프다고. 그리오 나는 무릎 아파서 질질 끌고 댕겼는디 아 지금 이 발작이 가벼워서 질질 끌지 않고 댕겨. 막 병나섰다고 자기들끼리 내가 얼마나 신났겠어요. 아이고 고쳐줘서 감사합니다. 고쳐줘서 감사합니다. 안 아프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젊은이 우리들이 고맙지 어째 젊은이가 우리들한테 감사하다고 하나? 아참 너무 고맙네. 정말 안 아프시죠? 아 정말로 안 아퍼. 그러면은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응? 하나님? 예. 그럼 젊은이가 예수쟁이였어? 예. 저기 보이는 교회를 다니셔야 돼요. 에이, 젊은이, 쓸데없는 짓 하지 마. 그리고 이제 여기 경도나 그만 와. 그리고 저기 다니면서 젊은이들이나 전도요. 할아버지, 젊은이들은 아직 살 날이 있고, 아버님, 어머님들은 살 날이 얼마 안 돼서, 아버님, 어머님들이 더 급해요. 천국을 가셔야 돼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요. 그리고 이제 왔어요. 그리는 그 뒷날 이제 또 갔어. 그랬더니, 젊은이, 예? 이거 봐도, 이거 봐도.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친값을 받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봐도. 늙은이들 성이요. 그래, 그 돈을 받아다가, 사이다, 옛날 삼립빵 있잖아요. 삼립빵, 사이다, 박하사탕 전부 사다가 드렸더니 아니 웬 젊으니까 이렇게 착한 게요. 예,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 쓸데없는 짓 하게. 늙은이들 말이오 내 나이 이제 70, 80인데 말이오 우리 먹던 술도 먹이고 담배도 피야 되고 말이오 니나노도 불러야 되고 차차차도 불러야 돼요. 아 그러세요. 우리 교회는요 1년에 몇 번씩 포도주 고급술을 드리세요. 아 천주긴감? 아니 기독교예요. 그리고 담배는 각자로 사잡수게 둬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요 아리랑도 부르고 차차차도 부르고 다 불러요. 그래요? 그럼 오늘 젊은이 아주 결판을 짓세. 어떻게요? 젊은이가 예배당에서 배운 거 아리랑을 불러. 그래서 늙은이들이 들을 만하면 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젊은이 경로당에 그만 와요. 진짜지요? 아 늙은이들이 뭐 거짓말하겠소? 그래서 62명하고 손가락을 걸어서 도장 찍고 아 젊은이는 속고만 살았나? 그래도 손가락 걸어야 돼요. 그리고는 제가 불렀습니다. 낙양성 십리화에 높고 낮은 전무덤은 영웅호골이 몇몇이냐 절세가인이 그 누구냐
우리네 인생 한번 가면 저기 저 모양 될 터이니 우리 모두 교회 가세, 우리 모두 예수 믿세. 한 송정 소를 피어 조그맣게 배를 지어 출렁출렁 배 띄워놓고 우리 모두 천국 가세, 우리 모두 교회를 가세, 우리 모두 예수 믿세. 아니 젊은이, 예? 그거 정말 목사 양반한테 배웠나? 그리 우리 목사님한테 배운 거예요. 그럼 다음 생일날 몇 시에 가야 되나? 여기에 10시 반까지 계세요. 그 남자가 모시러 올게요. 그리고는 10시 반 안 돼서 가서 딱 간이 있으니까 하얀 동정을 달고 한복을 하고 고무신 하얗게 닦아서 신으시고 하얀 버선에다가 그렇게 하고 62명이 두 줄로 서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모시고 이제 교회를 강경 우리 목사님 설교하러 나오시다가 성경책을 딱 두고, 아니 뭔 일 있어? 목사님 제가 전도했어요. 응? 새끼가 많다 보니 이제 별새끼가 다 있구나. 우리는 목자의 새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목자의 양새끼인 줄로 믿습니다. 응? 야, 새끼가 많다 보니 별새끼가 다 있다. 좋으셔가지고 목사님이 메떡으로 던져도 우리 찰떡으로 들읍시다. 62명을 갖다 다 앉히니까 귀가 꽉 찼어.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언제 아래랑을 불러요. 어떤 목사님이 찬송가 설교 축도로 딱 끝나니까 회장 할아버지가, 젊은이, 예, 예 할아버지, 젊은이가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나? 아, 제가 뭔 거짓말을 해요? 목사님이 언제 아리랑을 불렀어? 아리랑 불러? 야, 오늘은 저희 목사님이 바쁘셔서 못 부르셨어요. 바쁘나마나 얼른 젊은이가 목사님한테 배운 거 부르라고? 네, 알았어요. 부를게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보고 빨리 가서 국수 삶으라고. 그리고 이제 시간을 끄는 거 할아버지더라고. 그래가지고는 제가 아버지 아리랑을 부르라는데 뭐를 부를까요? 아니 젊은이 아리랑을 부르라는 게 왜 눈을 꼭 감고 있어? 얼른 불러. 예, 아리랑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거 부를까 하고서 지금 고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불렀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뒤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니 젊은이, 내 나이 80인이나 그 찬가 참 들어봤네. 좀 삐껴주게. 그때는 복사기가 없었어요. 긁어가지고 등사기를 밀을 때요. 그래가지고 그걸 막 긁어가지고 문지르는 사이에 국수가 됐어. 그래서 막 할머니들이 잡수는데요. 아이고 절밥도 맛있는디 예배당 국수도 맛있네. 그래 막 잡수는 거예요. 그때는 아니야. 또 가서 경로당에 그랬더니 화토장 윷가락 바둑 장기 다 집어내 불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좋다.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막 이 찬송가를 배우느냐고 막 난리가 났어. 그래서 그날도 이제 침나드리고 왔어요. 그랬는데 이제 또 다음 주일날 또 오셨어. 이제 62명이 이제 재미가 났어. 내가 맨날 가서 막 찬송가 가르쳐주고 그래가지고 침나드리고 하니까 신났어. 그랬는데 그날은 우리 목사님하고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 364장 부릅시다. 우리 전 교인들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이렇게 부르는데 62명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좋다.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1절로 4절까지 부르니까 회장 할아버지가 목사 양반 틀렸수다. 저는요 우리 기도원을 부흥시키려고 맘먹었으면요 지금 아마 대한민국에서 손가락 안쪽으로 그렇게 큰 기도원이 됐겠죠. 그러나 기도원은 후임자가 없습니다. 교회는 후임자가 있습니다. 기도원 질라고 돈 좀 조금 누가 이렇게 해주면은요 우리 기도원은요 금식할 기도원도 안 돼요. 환자분들이 너무 버글거려서. 그랬는데 하나님이 얘야 저 종을 그 교회 짓게 줘라. 그래서 또 훌딱 드리고 어떤 분이 병 낫고서 이 기도원을 지라고 이 땅을 바치면 목사님 제가 어떤 가난한 자가 고침받고 이 땅 등기 줬어요. 여기다가 기도원 짓게요. 그럼 기도원 짓지 마. 짓지 말고 내가 잘 알고 있는 후배 목사가 지금 부목으로 있는데 얼른 그 위에서 나가야 할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부목사님 교회 지켜 두자. 할렐루야. 몇 번 찬스가 있었지만 우리 목사님도 허락을 안 하셨고 또 저도 기도하는 가운데서 기도는 후임자가 없다. 그걸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기도원을 지려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